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네,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상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위로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만들 때 그 높은 건물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공사부터 제대로 시작되어야 튼튼하고 높은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부터 잘 배워야 그 운동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습니다. 수학이나 영어 문제를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숫자를 알고 그리고 알파벳을 알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공부해야 나중에는 그 단계별로 어려운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계획할 때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 해왔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외딴 곳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한적한 곳이고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이 외딴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모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행하시면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그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쁘고 분주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정신없이 하루를 지낸다면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쁜 사역 속에서도 외딴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할 시간을 다 사용하고 그 남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먼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나의 생활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런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다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고 분주한 곳을 떠나 외딴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그 기도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께 시몬과 그 일행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께 한 말은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온 그 주변 사람들에게 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구원자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려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안주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어디로 가자고 하십니까? 가까운 고을로 가자. 지금 나를 만나러 온 사람들, 지금 나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쉬자, 저 사람들의 열광을 내가 좀 즐겨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다. 나는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는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기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후반절 말씀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결국 우리들도 복음을 듣게 한 능력이 된 것이고 믿음을 가지게 된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쉽고 편한 길,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었고 그리고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복음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내 안에 있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환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자!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섬김의 길, 순종의 길, 복음을 전하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고 온 땅을 돌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우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39절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기도가 우선되는 삶,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쉬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 모두도 그런 순종의 길, 그리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며 그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도 바쁘고 분주한 생활이지만 기도가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남는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가장 먼저 기도가 우선되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닮아 우리들도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길이, 순종하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날마다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늘 열심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